9월의 시작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. 다만 강한 자외선에 유의해주셔야겠습니다. 한편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. 이 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. 내일은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. 내일 아침 최저기온 15에서 22도,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예상되는데요.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.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. 그 밖의 지역은 보통에서 높은 수준이겠으니 외출 시에는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볕을 잘 가려주시기 바랍니다.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계속해서 잦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. 또한 경남권과 제주도는 토요일부터 동풍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는데요. 다음 주 초에는 북상하는 태풍 힌남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태풍 이동 경로와 위치의 변동성이 큰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요즘입니다. 얇은 겉옷 잘 챙겨주시고요.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.